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 글로리아입니다. 제 베란다 정원에도 무수히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이 가는 식물은 바로 이 유칼립투스 블랙잭이에요. 이 녀석은 아들이 2년 전에 어버이날 선물로 준 거라서 더 애정이 가는 식물이 되었어요.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에는 이런 꼬맹이였는데 지금은 2년 만에 키가 7배나 더 커졌단 말이죠. 이렇게나 큰 식물로 자라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도 넘기고 대형 사건도 많았어서 벌써 몇 차례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어요. 제가 키우고 있지만 이 유칼립투스 블랙잭을 볼 때마다 그동안 너무 대처를 잘해서 지금의 건강한 아이를 볼 수 있구나 싶은 게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답니다. 너무 잘 자라는 바람에 벌써 분갈이도 세 번이나 해줬다니까요. 이렇게 키를 키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장면에 힌트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서 공개할게요. 자세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려 해도 너무 덩치가 커서 이렇게 나눠서 찍어봤는데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유칼립투스 블랙잭은 정말 물 먹는 하마가 따로 없어서 지금은 물을 이틀에 한 번 정도 아주 흠뻑 주고 있는데요. 몇 년을 이렇게 키워도 과습 걱정 안 하고 키우고 있어요. 와, 가지 하나가 이렇게 크게 자라다니 신기하죠? 그럼 이 유칼립투스 블랙잭의 특이한 성장 과정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잘 자라던 유칼립투스가 한겨울 갑자기 잎이 메마르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죽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 짧은 시간이 걸렸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판단이 서지 않아 우왕좌왕 했었는데요. 일단 잎이 말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인이라 생각하고 굵은 가지만 남겨두고 잔가지들을 다 잘라줬어요. 이렇게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잘 살아줄 거라는 자신은 없었지만 뿌리 상태도 확인해보고 흙 상태도 점검해보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었어요.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화분을 뒤엎어봤는데요. 뿌리가 너무 과하게 성장해서 뿌리를 잘라주고 흙도 물 빠진 좋은 흙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 상태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따뜻한 봄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지에 뭔가 작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이때부터 유칼립투스가 죽지 않고 살겠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작디작은 새순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요. 날이 갈수록 가지 곳곳에 새순이 아주 예쁘게 자리 잡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때 기분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맨 위는 거미줄 모양의 방사형 수영인데요. 이때부터는 유칼립투스가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자라고 있죠. 식물이 이런 방사형 수형으로 자라는 건 처음 봐서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맨 윗부분뿐만 아니라 아래에도 새로운 가지들이 생기면서 유칼립투스의 전체적인 수형이 풍성하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서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지들이 조금 과하게 자라면서 식물의 수형은 이전만 못하게 변해가더라고요.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는 제가 삽목도 물꽂이도 모두 실패하자 추목이라는 걸 생전 처음 해보기도 했어요. 저기 중간에 사탕처럼 매달린 게 추목 중인 가지인데요. 지금 보니 3개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제가 블로그에 유칼립투스 블랙잭 삽목이나 추목 포스팅한 글에 어떤 농장하시는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요. 다른 유칼립투스는 가끔 성공하기도 하지만
블랙잭은 완전히 실패라고 하지 말라더군요. 유칼립투스 블랙잭은 번식이 어려운 식물이었어요. 겨울이 되면서 유칼립투스를 실내에서 키우는데요. 수목 3개가 실패하는 바람에 가지가 3개나 없어져서 조금 휑하더라고요. 이때의 수형은 조금 괴목처럼 기괴한 느낌도 났었는데요. 저기 저 너무 길게 자란 가지를 위로 올려서 키우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이때는 매번 가지를 들어 올려서 상상만 했었는데요. 나중엔 그 상상이 현실화되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가지를 올리려면 지지대가 필요하겠더군요. 굵고 긴 지지대를 준비해서 흙에 푹 꽂아서 고정한 후에 최대한 지지대와 가지를 가까이 두고 위로 올린 가지를 지지대에 탄탄하게 고정시켜줬어요. 이때에도 다이소의 다용도 와이어를 사용하여 여러 번 단단하게 돌려서 묶어줬네요. 저는 가드닝 할 때 뭘 검색해보고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런 방법이 될까 싶었는데요. 상상만 해본 이 방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키우면 곁가지가 메인가지가 되어서 위로 쭉쭉 크더군요. 이렇게 제 경험치도 쌓여가네요. 어떤가요? 아까보다 훨씬 나은 수영이 되었죠? 지금 영상을 올리는 현재의 유칼립투스 블랙잭 모습이에요. 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몇 개월 전에 좀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도 해줬는데요. 제가 갖고 있던 가장 큰 토분이 무색하게 점점 거구가 되어가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어쩜 한 뼘짜리 꼬마가 이렇게 큰 대형 식물로 성장했을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위로 고정했던 와이어 자국이 너무 나서 풀어졌는데요. 그새 목대도 아주 많이 굵어졌어요. 이제는 이 가지가 완전한 메인 가지가 되어서 위로 잘 자라고 있네요. 맨 위에 새순도 잎마름, 물마름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잎 하나하나가 아주 큼직하고 두툼하니 빛깔도 아주 좋은 게 정말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서 잘 키운 효과가 그대로 보여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유칼립투스 키울 때에는 별다른 거 필요 없이 물 진짜 자주 흠뻑 주면서 통풍 잘 되는 곳에서 햇빛만 잘 보여주면 저절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손으로 만지면 아주 싱그러운 내음도 참 좋은데요. 비염에도 효과가 있고 정신적인 테라피에도 많이 쓰인다고 하죠. 유칼립투스는 삽목, 추목이 안 되는 식물이라 꼭 씨앗을 구해서 번식해보고 싶어요. 아직도 추목에 여한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있네요. 오늘은 제 유칼립투스 근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동안의 성장 과정 모습과 함께 특이한 변천사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